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세 명은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한 명은 보합권, 한 명은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관심 갖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인포뱅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역시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대한전선 등 기계업종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나인테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이사님, 25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우선 2500선 붕괴, 그러니까 전일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지만 오전장까지는 상당히 좀 패닉이었죠. 굉장히 하락을 크게 시작을 했다가 낙폭 줄어가면서 아 이제는 주는구나라고 해서 다시 한번 커졌다가 또 줄어드는 모습들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시장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그러니까 어제 밤이죠. 밤에는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용을 본다라면은 내용은 혼조가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내용은 시장의 방향성,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이 상황들을 본다라면 무언가 안 좋은 거 나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다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국채 금리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본다라면은 시장에서 이미 국채금리 급등,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75BP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 75BP를 올리든 50BP를 올리든 시장의 충격은 굉장히 좀 낮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리어 뭐 50BP보다 75BP가 향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50BP 올리면 다음에 또 50BP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 75BP를 올리더라도 이 시장의 충격은 낮고 도리어 75BP를 올린다라면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는 어느 정도 좀 잡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 하락으로 출발할 겁니다. 반대 매매가 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출발하지만 이 하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제 오후장에 이 하락 폭을 줄이는 이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오늘은 하락이 줄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바닥권은 2470에서 2500 정도 이 사이에서 이 바닥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 바닥은 이전의 바닥, 그러니까 2600보다도 훨씬 더 견고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 혹은 뭐 빅 스텝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이렇게 잘 금리 인상 안 할 거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25BP가 유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은 바닥 형성에 대한 가능성 높고 하락폭 줄일 가능성 매우 높고요. 그리고 양봉이 나올 가능성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밤 FOMC에서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최근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뭐 미국에서 물가지수가 피크아웃의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고 금리 인상 역시 0.5%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물가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이제 발표될 미국의 FOMC에서 0.75%의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22년도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을 예상해보면 약 190조 정도를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그 평균적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시장의 PER과 그리고 예상되고 있는 올해 상장사들의 순이익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00에서 3000포인트 때까지 나오게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반영을 해서 뭐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줄고 PER 같은 경우도 좀 낮게 측정을 해서 계산하더라도 현재 2,5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간 수준은 굉장히 낮고 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치에 닿으면 바로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2,500 밑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낙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공격적인 매수를 한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매도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뭐 신용이나 미수라든지 상론 같이 뭐 남의 돈을 가지고 매매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좀 장기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장을 봐야 되는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저평가 종목이고 실적이 잘 나오는 대형주라든지 우량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모아가도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시장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성장성이 큰 산업인데 2035년도까지 연간 기준으로 약 40% 정도의 고속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뭐 인텔의 자회사인 모빌아이의 상장 이슈도 향후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국토부 장관이 7월 8월 달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법안을 입법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슈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낙폭과 대 저평가 종목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기사님. 네,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전일 같은 경우 국내 시장 하락을 했어도 뭐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뭐 2.7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수하는 모습까지 전일 나왔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어제 밤에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종들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 모두 상승하는 모습들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시장이 오늘 양봉을 내고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하락을 이루었었죠. 이 하락을 오늘 반등을 한다. 그러면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특히 기술주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술주들 먼저 좀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실적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반등과 함께 올라갈 가능성 매우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에서 좋았었죠. 이 시장이 좋아졌는데 미국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전기차,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좋았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 2차 전지 업체들 상당히 분위기 좋을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 국내 기술주들이 미국 기술주들의 조정과 함께 같이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국내 기술주들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이 기술주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덩달아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길게 봐서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그런 위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도 2차전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 관심 업종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인포뱅크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이제 자율주행차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탑재되는 이 인포테인먼트 강자라고 볼 수가 있는 기업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애플의 카플레이라든지 구글의 뭐 안드로이드 오토를 솔루션 개발을 하는 데 참여를 했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KH바텍을 말씀드리면서 8월 달에 이 신제품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도 8월 달에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인포뱅크라는 기업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율주행 관련주 인포뱅크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